저는 지금 영민이 데리러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왔습니다. 지금 얼라이벌 3번에 있다고 하는데 만나서 포쌈에 섬으로 갈 거예요. 반패선착장이라는 데를 가서 섬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거예요. 택시를 불러서 갈 건데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택시기사가 제 이름을 들고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 타고 가겠습니다. 안 보이네요. 영민이 힘들었냐? 오케이.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 다 끝냈어? 누한티 방구. 우리 집 어디 있어? 오케이. 늦었어. Last one. Okay, thank you. What number two? Okay, okay. 빨리 가. 저희가 지금 항구에 꽃섬에 들어가는 배 타려고 항구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빨리 뛰어가라네요.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지금. 야 빨리 가자. 4시 출발. 뭔가 이뻐진 것 같아. 아니야 지금 요 항구가 아니야. 원래 다른 데. 옛날에 갔던 데가. 지금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여기 항구? 누안티 항구. 이제 꽃섬에 가는 배표는 왕복으로 120바시에요. 그러면 한 5,000원, 6,000원 정도 되겠네. 요 저거는 되게 비싸요. 스피드보트. 신이라 그러더라고요. 무슨 성을 지켜주는 여신인데 제가 한번 잘 모르겠는데 키가 커요. 밥 먹을 건데 나가서 여기 해변이 여섯 개인가? 아무튼 많아요. 그래서 일단은 각 해변으로 가는 저 트럭 같은 게 있는데 저거 타고 뭐 대충 적당한 해변에서 내려서 숙소를 잡을 거예요. 저기 보시면 이제 버스 이런 트럭 같은 것들 이거 타고 이동할 거예요. 너무 뜨겁다 여기. 좋은데? 아 기억이 났어. 저희가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. 원래 저 버스 있잖아요. 저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일 나올 때 다시 저거 기다리고 왔다 갔다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여기 선착장 앞에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걸로. 그게 더 편하니까. 일단 오토바이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Hello, this is for rent. How much is it? 300 baht for 24 hours. Okay. You want to borrow? Yeah. Yeah. 내일 몇 시에 나올 건데? 어차피 24시간에 300 baht. 300 baht 빌려야 되니까 내일 오후에 나올 거니까. 오케이. 지금 몇 시야? 지금 여기 시간 2시 40분. 아. 어차피 숙소 체크아웃이 11시야.
그냥 이거 빌리지 마. 혼다. This one is okay? 너는? 나 이거. This too. 민트. 가슴이 쪼여. 이거 너무 세게 묶었어. 근데 이거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요. 큰일 났다. 2 pips. 오케이. 오케이. 야, 어디 쪽으로 잡을래 싶어? 아, 태국이 우리나라랑 길이 반대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갈라다 역주행이라고 저분이 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네. 미터 위가 안 올라가요, 이거 보세요. 와, 미쳤다. 야, 저거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없었어, 전에. 그리고 염치. 바다 색깔 미쳤습니다.